세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의 신구 갈등. 이건 진영 내부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 마찰 없이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 중인 그 시점에는 그게 늘상 존재해오던 구조적 차원의 일이며 당연히 벌어지는 것이라는 바로 그 지점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세월이 지나서 먼 발치에서 관조해보는 계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원래 권력의 무게추가 이동할 때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건전하게 소화하면 할수록 그 조직의 근본적인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구나. 단지 그런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여 왜 내가 지지하는 세력은 언제나 이런 식이냐며 왜 우리 진보 지지자들은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며 늘상 투쟁적이기만 하다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과거 진보 진영 내의 대세가 문재인이었던 시절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이 상당했었죠. 과격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은 진보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다. 그가 진보의 수장이 되면 좌파의 이명박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극우로 스윙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극우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한 명 꼽아볼까요? 이재명입니다. 아마 극우로 스윙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마 이재명 후보는 언젠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내가 문재인을 때려잡겠다는 슬로건으로 바닥 보수표를 가지고 될 거예요. 문재인과 대립하여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극우파로 스윙할 것이다 라는 일각의 우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으니 실제로 너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젠 또한 진보 진영 내의 세력 균형이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기울자 이번엔 또 문재인이 어마어마하게 까입니다. 수박들은 스스로 친문이라고 얘기해요. 친문 세력이라고. 문재인과 한패인데 수박은. 수박들과 문재인을 따로 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한패였던 거죠 원래.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이 아니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여 힘을 실어주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것이 문재인 아니냐. 이게 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는 문재인의 시커먼 계략이었다. 역시 모든 악의 근원은 문재인이야. 한패였던 거죠 원래. 한패였던 거죠 원래.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측이죠.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얄팍하고 판단은 근본적으로 나약해서 쭉 진보 진영과 함께 해오며 그를 지켜봤던 누군가라 해도 지금 당장 윤석열이 국정 전반을 말아먹고 있는 이 순간의 처참함에 낙담하여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을 때 마침 이런 성토 분위기가 한번 불이 붙으면 그게 매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아, 나 몰라. 이게 다 문제인 탓. 왕수박 문재인.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노무현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났죠. 이때는 아예 모든 게 노무현 탓. 보수는 보수대로 당연히 나쁜 건 다 노무현 탓을 하고 진보는 역시 진보대로 노무현이 진보를 배신했다면서 다 노무현 탓.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진보 세력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진보의 배신자 노무현.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를 이식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노무현이었다. 이 재앙과도 같은 이명박이 집권할 수 있게 뒤에서 도운 자가 바로 노무현이다. 2메가바이트 정부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의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곳들. 심지어는 일찍이 BBK라는 사건을 캐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권이 태어날 수 있었을지 미리 싹을 자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BBK 비리 등을 미리 다 캐치하고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무책임한 자가 바로 노무현이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노무현의 직무유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명박의 실정도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런 식으로 노무현이 지금 벌어지는 악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서 내부 총질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이죠. 정말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 부당한 비난은 계속되었고 강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한 10배?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신나간 놈들 아무리 정권을 빼앗겼다 해도 정신줄은 놓지 말아야지 무슨 문재인이 정권을 내주고 노무현이 이명박을 키워줘. 물론 그런 결과가 되어 아쉽긴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퍼준 것처럼 몰아가선 안 되지.
사실 생각해보면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나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일 뿐인데 능력의 부족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의도의 문제를 재단하여 노무현과 문재인이 상대당의 밀정이라고 돌았냐? 그런데 아쉽게도 세력 교체라는 거시적인 힘의 변화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버리면 이런 식의 극단적인 결론들이 나름 그럴싸해져버려요. 가까웠던 누군가가, 심적으로 가까웠던 누군가가 왕따를 당할 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분위기에 취해서 함께 돌을 던지는 추악한 광경을 목격했던 그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같이 돌을 던졌지 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좀 더 먼 역사의 시계열을 바라보게 되면서 좀 더 크고 관용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죠.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선 좀 더 긴 진보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진보 진영에서 정말 수십 년간 거대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셨던 대단한 분이 계시죠. 바로 김대중. 김대중은 민주진영 내에서 노무현이나 문재인보다 훨씬 대부로서 자리 잡았던 세월이 길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강도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세력 교체라는 거대한 구도 하에 놓이면 대중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의 말기를 기억하시죠?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2년 검찰의 대대적인 김대중 역기 프레임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진행됩니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를 통해서 김대중을 엮여버리고 총력을 쏟아붓던 검찰 조직은 조국대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인 무려 580여 명을 소환조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개인비리 정황이 살짝 포착된 김성환이라는 자, 예, 이자는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의 친구예요. 이 김성환이라는 자를 회유 협박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업 의원은 이권청탁과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 원이 확정되죠. 그런데 반전은 정말 수년 뒤에 일어납니다. 당시 김홍업을 엮여들어갔던 장본인 김성환, 이 김성환이라는 자가 병환으로 사망하기 이틀 전에 평생의 한을 남기며 죽을 수 없다면서 진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취까지 해서 명백한 증거로 남기죠. 나는 검찰의 강요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 김홍업에게 한스럽도록 미안하다. 김홍업은 김대중을 엮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 하에서 무고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다. 나의 잘못이다. 죽기 전에 고백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진보 진영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김홍업의 억울함을 알리는데 힘을 실어줬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파가 갈려서 내부에서도 싸웠던 게 그 당시 모습이었죠. 사실 익숙하죠. 이재명이 무고하게 다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원팀으로 뭉치지 못했죠. 누군가는 찬성했어요.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너무 익숙합니다. 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대통령 김대중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대중에 대한 의리파, 이게 당연히 일단 존재했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아무리 그가 진보의 수장이고 큰 어르신이라곤 하지만 가족 비리가 있다면 그만큼의 죄값은 치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신진 세력을 중심으로 뭉친 현실파. 자, 의리파와 현실파가 동시에 존재했죠. 말이 현실파로 미화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소위 일컬어지는 수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프레임에 이끌려서 무고한 자가 죄인으로 엮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구명을 위한 노력도 해주지 않겠다고? 죄가 있으면 죄값이나 받으라고? 잘못한 것 이상 검찰과 언론이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을 나락으로 쳐박아버리는 중인데 확실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인간된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최소한도 없이 이미 죄인으로 확정지어서 함께 돌을 던지겠다. 아마 그 당시 김대중에 대한 의리파 사람들은 나름 이성적인 척을 하며 함께 돌을 던지고 있는 소위 현실파 이 인간들에게 배신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수박으로 일컬어지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심정과 똑같았겠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함께 도어를 던지며 비난했던 신진세력, 소위 현실파 중 한 분의 인터뷰를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홍옥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노 후보가 기각 전에 총리,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등 선거와 관련돼서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위 시책의 경우에 미리 추천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깡그리 무시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야, 이 사람 그런데 유시민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요? 예, 그 유시민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는 그 유시민이 맞나? 김대중 등 뒤에 칼 꼽았던 저 수박이 내가 아는 유시민이 맞나? 충격이다. 그런데 가만, 더러운 메틀 TV의 주인장은 웬일로 유시민의 이런 흑역사를 까는가? 변절이라도 한 거야? 아닙니다. 저는 유시민의 흑역사를 알려서 그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시민은 유시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현명한 지식인 유시민이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흑역사를 소개하려는 것인가? 네, 제 생각에 이건 오히려 흑역사라기보단 성장통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진영 내부라고 해도 대립 자체는 늘상 존재하는 것이며 누군가는 대립의 상대자가 되어 서로 불편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소화한 조직은 훨씬 더욱 마음 깊은 울림을 공유하는 내적 결속을 다질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 그때 현실론을 내세우며 김대중 손절을 주장했던 유시민이 지금 와서 가장 위대했던 진보의 기둥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록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게 여기는 어록은 정치 지도자는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어록이에요. 거기에도 적혀있어요. 적혀있죠. 요명한 말입니다. 물론 가장 유시민이 사랑했던 이는 노무현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유시민이 대한민국 진보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인정하는 인물, 네, 당연히 김대중입니다. 뭐 유시민이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존 세력에서 신규 세력으로 균형추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늘상 발생했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다. 이 큰 구도 속에서 정치 신인 유시민이 그 당시 자신이 서 있던 위치에 맞는 스탠스로 자기다운 에너지를 마구 발산했던 것에 불과한다. 위의 영상은 단지 그 모습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지점은 이 늘상 발생하는 세력 내 권력 이동의 갈등 상황을 얼마나 서로가 건강하게 소화했느냐의 문제이며 서로 간에 각자의 일리를 가지고 맞붙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관용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자, 저 뼈아픈 정치신인 말박사 유시민에게 진보의 큰 어르신 김대중은 어떤 대우를 했었을까? 뭐 자기에게 막 뼈아픈 소리만 골라서 하는 저 수박 새끼 싹부터 막 잘라버려! 힘으로 누르려는 마키아벨리적인 방법론으로 리더십을 키워온 누군가라면 당연히 거슬리는 애들을 싹을 밟고 앞서가는 놈들 등을 찌르는 식으로 커갔겠지만 김대중은 달랐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김대중 총재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되게 좋았는데 가끔씩 보이는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좀 당 안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할 때 총재님을 막 깠거든요, 몇 번.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저보고 김대중 총재 비서로 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처음 해보는 얘기인데 저 여기 오래 일 안 할 거예요. 저 좀 있으면 이제 딴 데 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양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 젊은이의 어마어마한 논리력과 천재성을 알아본 김대중은 다른 함께 해왔던 이들을 제치고 그에게 자신의 비서실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입장에서 당시에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신출내기 천재 논객 유시민을 세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유시민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진보 진영의 대다수가 양문석 의원의 과거 발언, 즉 노무현에 대한 심각한 수위의 막말 등이 공개되었을 때 그의 후보 자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양품 매국노, 친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노는 참으로 역겹다.
역사 속의 범죄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도를 던지고 심지어는 더욱 심각하게 원색적인 막말을 퍼붓던 우리 내부의 누군가. 그런 자가 양문석이었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자격 논란이 이는 게 당연하죠. 그를 비난했던 모든 유권자들, 모든 정치인들 모두가 당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노무현 재단의 현직 이사장으로서 양문석에 대해 극히 유감을 드러냈던 정세균이나 혹은 친노로서 노무현을 따랐던 김부겸 등이 양문석에게 나를 세웠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고 도리에도 맞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목이 날아가 버릴 지경까지 비난이 들끓자 이해심이 바다와도 같은 누군가가 등장하여 그 논란을 한 방에 종식시켜버린 이가 있었으니 양문석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유시민이죠. 유시민이 양문석의 발언 그 자체에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유시민만큼 노무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진심이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노련하게 양문석을 감쌉니다. 단지 감싸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하게 비난했던 이들이 무색해질 만큼 강력한 보호막을 쳐드립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케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양문석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노무현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이제 다 용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노무현에게 같이 돌을 던졌던, 심지어는 더 심하게 던졌던 저 불손한 자가 달갑지 않다. 그러나 그게 어떤 구도 하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근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한다. 나 역시 저 구도 하에서는 레임덕이 시달리는 진보의 큰어르신 김대중에게 불손한 언사를 내뱉으며 상처를 드렸던 바가 있다.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 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함께했던 노무현을 보호했으며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안전하게 내 직분을 다했다. 이젠 나의 대통령 노무현이 그 당시 내가 욕했던 김대중의 지위에 놓여서 새롭게 도전해오는 여러 패기 있는 신진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괜찮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설사 좀 많이 불손했을지라도 그들의 패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그 구도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보셨을지 나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참 한번 오락해라. 나 역시 노무현의 호위무사로서 저물어가던 기득권 김대중에게 나를 세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김대중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지 잘 알고 있다. 지금 노무현을 함부로 입에 담았던 저 신진도 결국은 깨달을 것이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노무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지 저 패기 넘치는 신진도 언젠가는 마음 깊이 깨달을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제가 아는 유시민은 이렇게 위의 논란을 소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용의 폭을 넓히고 신진들의 패기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과격해지고 좀 선을 넘더라도 큰 아량으로 넓게 보며 이해하는 어른의 자세가 긴 세월을 관통하는 진영 내의 마음 깊은 유기적 결속을 일구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간의 분노를 느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면서 역지사지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지혜. 상대에 대한 날선 비판은 상대의 권위에 짓눌려져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호랑이라 해도 신진들은 겁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밝힐 패기가 필요합니다. 단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은 어차피 당연하게 겪을 진통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상처를 덜 남기고 서로 간에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여지를 이성적으로 남겨두는 식으로 그것을 건강하게 소비하느냐의 문제. 바로 그 지점을 함께 고려하며 폐기를 발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한테는 이런 정도의 조언이면 충분하죠. 앞으로 어떤 견해를 표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이제 감정적인 반발을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정견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필요하게 과격해지지 않는가를 항상 뒤돌아볼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살짝 씁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시민의 흑역사를 확인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흑역사가 흑역사로서 머무르지 않으려면 무조건 그것을 부정하기보단 거기서 교훈을 얻고 더 깊은 통찰의 단계로 들어갔음을 이해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의 굴레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